내외 하드디스크를 SSD로 바꾸고자 구매한 SSD 드라이브입니다. 삼성의 860EVO. 이거는 250GB짜리고요. 요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이쪽 그 SSD 하드디스크로 옮기기 위해서는 케이블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그 케이블 구매한 케이블이 요겁니다. 여기 SATA 2 USB 3.0 하드디스크 케이스로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SSD 램으로 SSD 하드로 옮기기 위해서 이것이 이 케이블이 필요합니다.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PC와 연결을 하고 PC에 있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SSD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. 네, 거의 종료되고 있습니다. 약 91%까지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. 이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을 찾느라고 제가 한참 헤맸어요. 처음에는 이 SSD 카드 매뉴얼하고 카드하고 같이 들어있는 요것 삼성 매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요 소프트웨어를 이쪽 그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아주 한참 헤맸습니다. 이거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.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SSD 하드 디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그램 깔아놓고 유용하게 하드 디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유용한 것 같은데 마이그레이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현재 이 프로그램 삼성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야만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. 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요 매지시안이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뭐 일부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는 상당히 잘못된 거였습니다. 이 매지시아는 SSD 드라이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지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. 마이그레이션은 뭐 삼성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요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였습니다. 여기서 이거를 찾느라고 약간 1시간 정도는 제가 많이 헤맸던 것 같습니다.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. 여러분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네, 약 45분, 46분? 예, 약 46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. 데이터가 뭐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예상보다 좀 적게 걸린 것 같습니다. 46분 정도 소요돼서 마이그레이션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하드디스크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. 이제 그 기존의
하드디스크를 제거하고 SSD를 장착을 해서 부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